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더운 날씨에도 양산과 모자를 챙겨 쓴 인파가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6월 13일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 BTS 페스타 현장입니다. 일본, 중국, 태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팬클럽 아미들은 그동안 모은 굿즈를 펼쳐 보이며 자랑하고 들뜬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미 모녀가 함께 행사에 참여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적당한 덕질은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딸도 아미 이제 다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덕질을 좀 약간 독려해 주는 편이어서 딸이랑 수업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지 않나요? 페스타는 크게 그라운드 행사와 어제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멤버 진의 오프라인 행사로 나눠 열렸는데 진은 비공개 행사에서 사전 당첨된 1,000명의 팬들을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는 프리허그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진은 이번 행사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 기획대로 행사가 진행됐다며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사에 앞서 프리허그 응모 기준이 바뀌면서 잠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초 응모 조건으로 과거 발매된 앨범 추가 구매가 포함됐는데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팬이 응모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에 바뀐 게 그 저번에 산 앨범이 아니라 그 이번에 새로 산 그 횟수만큼 응모가 된다 그래서 좀 한참 논란이었어요. 아마 그 석진이가 원하는 거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잘 회사가 바꿔준 것 같아 그나마 네, 다행이라고 이와 관련해 진도 라이브 방송에서 당첨 방식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도 저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BTS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후반 팀 완전체 활동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BTS의 진이 전역하자마자 진행한 1,000명 프리허그 행사에서 일부 팬이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BTS 데뷔 11주년 기념 행사. 이날 비공개로 열린 행사에서 진은 안아줘요라고 쓰인 패널을 목에 건 채로 추첨을 통해 선발된 팬 1,000명을 한 명씩 직접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팬이 갑자기 진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화들짝 놀란 진이 얼굴을 급히 뒤로 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행사 사진에는 진이 자신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팬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진 옆에는 진행요원들과 경호인력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아미들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부 팬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당신 때문에 앞으로 허그회 없앴으면 좋겠냐, 팬이 아니라 성추행범이다, 찾아서 멤버십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수 팬들의 돌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긴 했지만 전체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아미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소속사를 설득해 프리허그 이벤트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BTS의 맏형 진이 군복을 입은 채 부대를 나섭니다. 군복무 중인 BTS 멤버들이 휴가를 맞춰 나와 얼싸안고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아미 안녕! 팬덤 아미에게도 인사를 건넸지만 정작 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걱정되니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풍선과 현수막으로만 마음을 전한 겁니다. 입대 당시에도 조용히 응원했던 아미. 팬덤은 나름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MBC 사옥 앞에는 대기번호와 아이돌 그룹명이 적힌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가 놓입니다. 아이돌이 진행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러 온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칙입니다. 전화번호, 뒷번호랑 이게 해가지고 자리 있음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자리 맡아놨다 그거를 증빙하는 거고요. 팬덤에 문제가 생기면 아티스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생기면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갈등이 불거지자 뉴진스 팬덤은 하이브 사옥으로 시위 트럭을 보냈고 논란은 그냥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문제고 그냥 아티스트로서 좋아해주고 그냥 음악만 좋아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외 아미는 미니진 대표가 BTS에 피해를 줬다며 하이브를 떠나라 청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BTS를 세계적 스타로 성장시킨 아미의 경험, 팬투표로 데뷔를 결정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성공 등으로 팬덤이 K-POP의 성장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수를 키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회사 경영에도 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고 다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에 열애설에 과한 반응을 보이거나 스타의 잘못까지 감싸는 등 팬덤의 그늘도 존재합니다. 강력한 팬덤은 K-POP의 성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팬덤 문화를 어떻게 K-POP만의 개성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